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지난 2008년 베이징과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징올림픽 때 4위였던 우리나라 여자 역도 임정화 선수가 뒤늦게 동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는 베이징과 런던 올림픽 당시에 도핑 샘플 1,243건을 재검사한 결과 45명이 추가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23명은 메달리스트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IOC는 즉각 조치에 나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여자 역도 48kg급 은메달리스트인 터키의 시벨 오지칸의 메달을 박탈했습니다. 오지칸의 메달이 박탈되면서 2체급에서 당시 몸무게 차이로 아깝게 4위를 기록했던 임정화 선수가 뒤늦게 동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메달을 획득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이렇게 밝혀지니까. 도핑 파문의 진원지인 러시아는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조직적으로 도핑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러시아가 2011년부터 장애인 선수들에게 최소 35종류의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며 2년 전 소치 패럴림픽 때 약물에 오염된 러시아 선수의 소변 샘플 19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IOC 긴급 집행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패럴림픽 도핑 파문까지 터지면서 러시아는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